김예림의 리플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관심 많이 가지시는 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일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해서 2023년 4월 4일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죠. 그러면서 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건데요. 이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사실 규제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수도권은 최대 이제 10년까지 적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3년, 그리고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 이런 곳에서는 1년, 그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이제 완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은 1년, 그리고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단축이 되고 그 밖의 지역은 없는 걸로 이제 그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완화는 사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둔촌주공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확 줄죠.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가 됐으니까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실거주 의무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당초 대책에서 나올 때는 실거주 의무 폐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 받으시면 일정 기간 실거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폐지하겠다라고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주택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사실 국회 구조로는 정부가 법 개정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실무에서 좀 다소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책으로는 뭐 이미 실거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정작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실거주를 해야 하나, 아니면 전세를 줘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러도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현행 주택법으로 보면 이게 실거주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적발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주택을 강제로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좀 실거주 의무 이행을 안 한 걸로 이제 적발이 되어서 뭐 당첨이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억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그래서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달 대비 분양권 거래가 한 20%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도 볼 때 이제 올해 꾸준히 분양권 거래가 증가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23년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가 한 3,400건 정도가 되고, 이건 이제 지난해 대비했을 때 한 16% 늘어난 수치이긴 하거든요. 또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40% 정도가 늘어난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월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겠다 뭐 이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게 본격적으로 3월부터 적용이 돼서 뭐 이런 규제 완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둔촌주공 분양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청약할 때부터 미달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분양 계약률 이제 공개할 때도 뭐 문제가 있었고, 또 이른바 줍줍이라고 해서 무순위 청약도 얼마 전에 했는데 결국에 완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에 입지가 좋은 곳에 한 12,000 세대 정도가 공급되는 대규모 그 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둔촌주공 처음에 청약 시작할 때 이때는 좀 아무래도 희망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청약설이라던가 그래도 둔촌주공인데 수백 대 1 경쟁률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청약 경쟁률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분양 시장이 한동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양 계약률을 또 시행사에서 공개하지 않아서 이게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 침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분양 계약률이 한 80%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머지 분양되지 않은 분들이 줍줍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는데 소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계약이 완료가 돼서 이제 완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분양분이 없기 때문에 이 둔촌주공 분양권을 거래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둔촌주공 주택을 분양을 받으시려면은.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또 여기다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8년, 실거주 의무가 2년이 원래 적용되던 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확 줄었어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잔금을 전세금으로 이제 납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매도가 가능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2022년 12월 1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1년 후인 2023년 12월 15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때 이제 둔촌주공 분양권을 매수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수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공급 물량들이 좀 많아져서 분양권 가격이 적정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만도 이제 공급되는 물량이 12,000세대나 되는 거고 또 23년이랑 24년에는 강남 입주 물량이 역대급이거든요. 그래서 38,000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돼요. 이렇게 되면 사실 공급 물량이 많아지니까 분양권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금매들 나오는 거 좀 잘 잡으시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에 분양권을 매수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이제 전세 물량도 같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분양권 말고도 조합원 입주권도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분양권 말고도 조합원 입주권이 또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분양권 가격이 좀 조정이 될 수가 있고 급매들이 좀 출하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가격에 분양권을 매수를 하시면 투자 수익을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2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이자 비용만도 거의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투자 수익 면에서는 한 1억에서 2억 사이로는 또 이제 더 이익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분양권 시장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지금 마피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 경기가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분양가보다 할인된 금액에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분양권 거래의 한 20-30%를 지금 마피 거래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피 거래는 마이너스 P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분양권이라는 거는 사실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이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분양 가격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분양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피 거래라는 거는 분양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붙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양 가격이 3억이다. 그럼 계약금은 그 10%인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마피를 붙여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마피를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오히려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2천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사실 지금 쏟아져 나오는 마피 매물들은 급급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입주 시점이 다가오는 경우 그런 단지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입주 시점이 다가온다는 건 사실 주택 경기가 한참 좋을 때 분양 가격이 굉장히 높을 때 그때 이제 그 분양을 받으신 단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분양 가격은 높고 주택 시장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시세는 또 계속 하락하고 또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버티기가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제 급급매로 마피 거래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통 잔금을 전세를 놔서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분양을 받으실 당시에는 주택 경기가 가장 좋아서 매매 가격도 높았지만 전세 가격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받으실 때 자금 계획을 세우면 그 높은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세웠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세가율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전국 전세가율은 한 66% 정도 수준이고 서울로 한정해서 보면 지금 51%라서 50% 밑으로 금방 가겠다 이렇게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잔금시 이제 조달해야 되는 금액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되면 결국에 마피 거래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피 거래에서도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좀 급한 경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피 거래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사기 피해가 일어나는 일들이 꽤 있는데 분양권 거래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그걸로 객관적으로 뭐 권리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점들이 좀 불분명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뭐 소유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매물에 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등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양권 거래는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문제예요. 분양권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영업을 하는 곳에서 거래를 하시기보다는 보통 이제 떴다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분양을 하는 단지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중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에서 많이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이게 그나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이제 거래를 유도하면 괜찮은데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서 거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보통 분양권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이건 잔금 지급 전에 이루어지는 거라 가지고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매도인인 수분양자가 지급한 뭐 중도금 대출 이자가 있다거나 옵션비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이제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도금 대출 승계를 하고 잔금은 또 매수인이 납부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분양 계약서만 확인한 상태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분양자 명의 변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 분양권 거래에서는 뭐 이런 위험성이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피 거래로 한번 돌아와서 보더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피 거래는 반대로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을 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매도인들이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입주 시점에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먼저 빨리 입금을 해주면 내가 이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급하니까 일단 돈을 입금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분양자 명의 변경을 안 하고 매수인이 잠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도인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분양회사에서 잔금을 내라라고 연락이 오면 이제 분양 그권을 이미 전매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분양자 명의 변경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매수인한테 돈은 돈대로 뜯기고 그리고 이제 그 분양권 시세가 낮아져서 거기에 따른 손해는 또 손해대로 입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피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지금 대구인데요. 대구에서는 이런 피해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분양자 명의 변경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좀 막으시려면 일단 아무리 급해도 매수인한테 돈을 먼저 지급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분양자 명의 변경하면서 동시에 이제 지급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이제 반대로 마피 거래가 아니라 뭐 일반적인 분양권 거래여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일부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분양 사무실에 매도인이 정당한 수분양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분양계약서 원본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분양권 거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또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 바로 분양계약 해제죠. 그래서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주택보다 사정이 더 좋지가 않다 보니까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 이제 높은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신 사례들이죠. 사실 뭐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분양 계약 해제도 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분양 계약을 뭐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은 사실 특별한 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분양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사실 공사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나서 입주 예정일 못 맞추는 곳들 많거든요. 그래서 분양 계약 해제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뭐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지났는데 입주가 안 되다가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중도금 무이자 대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뭐 안 된다거나 뭐 이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자 지원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양받은 뭐 상가 같은 것들이 실제 분양계약 당시의 정보랑 다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가 안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큰 기둥이 있다거나, 그리고 뭐 예전에 제가 이제 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인데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이제 거기서 영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상가로서 뭐 어떻게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하자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뭐 상가 앞에 큰 나무가 있어서 상가가 아예 가려져서 밖에서 보이지가 않는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기사에 나온 사례이기는 한데 복층으로 광고를 했는데 막상 분양받아서 입주를 해보니까 그냥 다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건축법상으로는 다락이라는 개념만 있죠. 그래서 복층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다락은 이제 층고가 1.5m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복층 공간이다, 이거는 건축법상으로 사실 불법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부는 아주 바닥을 두껍게 만들어서 1.5m 이하로 층고를 일단 맞춰서 분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 승인 받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부숴서 다시 이제 복층처럼 만드는 뭐 그런 이제 편법적인 이제 일들을 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이제 원상회복 그 처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건축주뿐만 아니라 분양을 받는 사람들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자가 좀 존재한다라고 하면 분양계약 취소나 해제를 또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죠. 예, 만약에 사실 너무 비싼 가격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분양계약 취소나 해제가 가능한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이 되더라도 사실 분양대금은 대출 통해서 다 내가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보통 수도권 신도시 상가 이런 데들도 보면은 1층 작은 상가라고 하더라도 거의 10억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분양을 받으실 바에는 뭐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선택지를 한번 보시고, 이게 만약에 가능하면 뭐 일부 손해를 보시더라도 취소나 해제를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다른 데 또 투자를 하셔서 좀 그 손해를 만회하시는 게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가나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도 물론 이제 좋은 매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할인을 크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셔도 좋겠죠? 근데 이제 다만 뭐 이런 분양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자금을 확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바로 이익을 내는 구조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 시장이고요. 이미 몇 군데 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들을 좀 법적으로든 뭐 사실상으로든 빨리 해결을 하시고 자금을 일부 회수를 하셔서 더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셔서 손해를 만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양권 거래로 다시 돌아와서 마피 분양권 거래 관련해서 이제 마이너스 P까지 붙었으니까 좀 그 거래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마피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을 꼽자면 대구와 인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적정 수요가 11,000가구거든요. 23년에 입주 물량이 34,000가구, 24년에 21,000가구로 이제 입주 물량 폭탄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피가 속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천만 원 마피는 흔하고 억대까지도 마피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대구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다 마피가 형성돼서 지금 거래가 될 정도니까 너무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몇 군데 단지를 한번 보면 한 세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구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수성구죠.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인데 여기 24년 3월에 입주하는 단지예요. 한 1년 남았죠. 1020세대고 84형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P가 지금 8천만 원 붙어 있거든요. 아직 그 입주가 또 1년 정도 남아있지만 대구 공급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두 번째 단지를 보시면 중구 대신동에 있는 청라힐 지웰 더 센트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신동일 때도 사실 제가 이 근처에 사건을 많이 해가지고 잘 아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다 잘 돼서 지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된 곳이죠. 살기 너무 좋죠. 주택 경기 좋을 때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곳들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입주 시점이 2023년 10월이라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15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단지죠. 대신에 이제 위치는 좀 서문시장역에 가까워서 좀 역세권 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마피가 9천만 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입주 시점 가까워지면 급급매가 더 나오겠죠. 한 군데만 더 보면 입주 시점이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급급매가 더 많겠죠. 그래서 달서구, 달서코와 루더리브인데 여기 지금 마피가 9천에서 1억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84형이 3억 8천만 원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대구는 사실 지금 이 마피 붙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공급 물량이 좀 어마어마하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대구 분양권이 많이 조정돼서 진입을 고려한다 이러신 분들은 좀 많이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언제쯤 투자해야 좋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13,000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과거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지금처럼 이제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시기가 2008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미분양 물량이 한 2만 가구 정도였는데 그때 2008년에 당연히 이제 공급이 많다 보니까 대구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최저를 찍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된 2015년부터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한 7년 정도 이제 그 후에 좀 반등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23년과 24년에 대구 입주 물량이 지금 5만 가구가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분간 주택 매매 가격이 상당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려면은 사실 2008년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암울하다고 보이는데요. 특별히 이제 주택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져서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보면 이제 입주 물량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아까 7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래서 10년도 넘게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뭐 매수 시점을 한번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2025년부터는 그래도 적정 수요 밑으로 입주 물량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최소 이때쯤 상황을 봐서 이제 분양권 거래를 좀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때도 미분양이 좀 서서히 해소가 되는 거라서 계속 미분양 물량이 적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구는 상당히 장기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니시다라고 하면 그냥 빨리 빠져나오셔서 수도권 급급매를 잡으시는 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분양권 투자하실 때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우선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주변 공급 상황도 같이 보셔야겠죠. 대구처럼 이제 입주 물량이 너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 가까이에 입주하는 단지일수록 프리미엄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지역적으로는 주변 시세랑 좀 비교를 해서 그 마피를 고려한 분양 가격이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있는 곳에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인 곳 이런 곳들은 좀 그 금융 비용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제 학권이나 역세권, 뭐 전세 가격을 어느 정도 떠받쳐줄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권 투자를 좀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마피가 형성된 시점이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고 한번 거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이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